자, 첫 번째 이슈는 두산 로보틱스와 관련돼서 잭팟을 터트린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된 뒤에 최근에 로봇들이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 잭팟을 터트린 곳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성공적으로 상장을 마무리한 두산 로보틱스 덕에 재무적 투자자들이 큰 수익을 거뒀습니다. 2년 전 두산 로보틱스에 투자한 재무적 투자자들이 잭팟을 터뜨린 것인데요. 사모펀드 운영사인 프렉시스 캐피탈 파트너스와 한국투자 파트너스는 최근 상장한 두산 로보틱스 일부 투자금 회수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4천억 원으로 평가됐던 두산 로보틱스는 상장 첫날인 지난 5일 기준 시가총액 3조 3,317억 원을 기록하면서 단숨에 로봇 대장주로 올라선 바 있습니다. 앞서 일반 청약에서는 150만 명의 청약자와 33조 원에 달하는 증거금이 몰리면서 큰 흥행을 기록했었는데요. 당시 공모가는 2만 6천 원이었는데 상장 첫날 6만 7,600 원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로봇주가 좀 조정을 받아서 18일 기준 시가총액이 2조 6,641억 원임을 감안하더라도 재무적 투자자들이 투자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몸값이 6배 이상으로 튄 것입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는 상장 전부터 최대 기록을 세우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기대감이 커진 만큼 재무적 투자자들도 언제 엑시트할지 계속 흐름을 지켜본 것 같은데요. 두산은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던 지난 2021년 첫 외부 투자 유치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투자한 재무적 투자자들이 지금 수익을 거둔 것입니다. 당시 프렉시스 캐피탈과 한국투자파트너스는 상장 전 지분 투자 형태로 각각 300억 원, 1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프렉시스 캐피탈이 운영하는 사모펀드 코봇 홀딩스와 한국투자파트너스가 운영하는 사모펀드 KIP 로보틱스가 두산 로보틱스 지분 약 9%를 획득해서 주요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프렉시스 캐피탈과 한국투자파트너스는 최근 보유한 지분 중 70%에 해당하는 물량을 처분했습니다. 투자 원금 기준 프렉시스 캐피탈은 210억 원의 주식을 사서 1,208억 원을 한국투자파트너스는 70억 원에 사서 450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양사 모두 600% 수준의 수익을 얻은 셈입니다. 네, 뭐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네요. 네. 하지만 아직 나머지 30% 지분에 대해서는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자발적으로 의무 보유 기간을 차등해 설정했습니다. 프렉시스 캐피탈의 경우 한 달, 두 달, 세 달 시점마다 각각 10%씩 의무 보유 기간이 걸려 있습니다. 아마도 차익 실현 시점은 향후 로봇주 주가 추이를 보고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회사가 두산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초기에 그러니까 100억 원, 300억 원씩 투자를 했는데 사실은 그때 두산 로보틱스가 적자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상당히 선관이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투자업계에서도 두산 로보틱스에 투자한 두 기업의 선구안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2015년 설립된 두산 로보틱스는 출범 이후 꼭 쭉 적자였습니다. 사실상 성장성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매출도 수백억 원 규모에 그쳐서 투자를 선택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그 당시에는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도 지금처럼 높지 않았는데요. 2020년 들어서 두산 로보틱스 모회사인 두산그룹이 유동성 문제로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을 때라 그들의 투자가 더욱더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기업은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 기술 경쟁력과 글로벌 사업 확장 가능성 등을 높게 평가하고 투자에 나섰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지난해 기준 협동 로봇 시장에서 매출액 국내 1위, 글로벌 4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매출액의 국내 비중이 약 32%, 특히 해외 매출 비중이 68%로 굉장히 높은데요. 북미와 유럽 등의 해외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매출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품을 출시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두산 로보틱스는 연평균 매출 성장률 46.1%를 기록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이제 장기적으로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지난해 두산 로보틱스는 매출액 450억 원, 영업 손실 13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손실이 나고 있지만 이제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초기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를 전부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백이현 메리츠증권연구원은 두산 로보틱스는 로봇팔, 솔루션, 소프트웨어 및 렌탈 부분 성장을 통해 2026년에는 매출의 2,520억 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서 이제 2025년에 연간 흑자 전환 시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 후인 2026년에는 예상 주당 순이익이 427억으로 급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일단 증권가에서는 두산 로보틱스의 실적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 투자자들을 위해서라도 주가 흐름이 좋아 보입니다. 아, 좋아야 할 것 같습니다. 30%가 아직 남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직 재무적 투자자들도 아직 물량을 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개인 투자자들은 이 물량이 언제쯤 풀릴지, 보호 예수 기간이 언제 끝날지 좀 유의하면서 투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직 차익 실현을 위해서는 또 이제 로봇주의 주가 흐름이 지속적으로 중요한데요. 특히 두산 로보틱스는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봇 대장주 자리를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두산 로보틱스 출범 전 로봇 대장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주식인데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300% 이상 폭등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자마자 로봇 대장주 자리를 내어줬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난 1월 2일까지만 해도 32,600원에 거래됐지만 올해는 145,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일인 지난 5일 기준 두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약 6천억 원 앞섰습니다. 그러나 상장 이후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일부 투자자들이 이미 물량을 출회하기도 했고 거품이 좀 빠진 게 아니냐 등의 시각이 나오면서 주가가 꾸준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은 나오고 있는데요. 양승윤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10월 하나그룹의 하나로보틱스 출범이 예정돼 있으며 하반기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을 강화하면서 로봇주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때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일단 두산 로보틱스 오늘 주가 잠깐 볼까요? 지금 오늘도 좋지가 않습니다. 4% 넘는 하락세 보이면서 지금 이제 3만 원대에 접어들었네요. 3만 9천 원 정도가 되고 있고. 자,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로봇 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관심 아직도 좀 뜨겁죠? 네, 맞습니다. 이제 로봇은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미래 산업으로 보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들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산, 한화, 현대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이 로봇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로봇주가 유일한 성장주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는 로봇 산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일찌감치 투자한 주식이기도 한데요. 삼성전자는 올해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14.99%를 확보하면서 지분을 59%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도 맺었습니다. LG전자는 2017년 웨어러블 로봇 스타트업 엔젤 로보틱스에 30억 원을 투자했고 2018년에는 산업용 로봇 기업인 로보스타를 인수했습니다. 현대차그룹도 2021년 약 9,600억 원을 들여서 미국 전문 로봇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공식적으로 인수했습니다. 네, 자 로봇 관련 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잘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